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5-2 들어가겠습니다. 자, when you purchase, 너가 구매할 때 하나의 아이템을. 자, 나는 paying, 지불하는 중이다. 자, not just a. 자, 그 다음 but just 뒤에 but만 뺐죠. but the cost까지 들어갔죠. 자, 너는 지불하는데 A뿐만 아니라 B도죠. 단지 아이템뿐만 아니라 the cost, 비용인데 어떤 비용이냐면 to get 앞에 나오는 cost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입니다. 자, 그 아이템을 얻게 되는 자, to you, 너에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물건 가격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가 지금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토픽이죠. 자, 그 다음 순서 보겠습니다. 자, 너가 살 때 그 토마토 나왔죠? 일단 얘는 날릴 수가 있죠. 토마토 나오지도 않았어요, 슈퍼마켓에서.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가격들이 있다 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let's say로 시작했어요. let's say로 시작할 때 뭐 for example의 구조죠. for example의 구조일 때는 보통 얘가 앞에 잘 나와요. 주제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예시가 첫 번째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ex 구조로 들어갈 때 뭐 let's say와 같이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 뜻이죠. 자, 너가 방문하고 있어. 농장. 그리고 너가 토마토를 사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B가 토마토가 나왔으니까 B 뒤에 A 들어가는가? 일단 B 뒤에 무조건 A죠. 일단 B, A는 맞췄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순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또 that 토마토 나왔죠. 그 토마토 나왔어요. 그럼 일단 B, A가 될지 B, C가 될지 봐야 되겠죠. 자, 이 토마토는 has to be transported, 이송, 운송되어야 되는데 가게로. 그 가게는 must pay, 지불해야 되는데 전기비용, 그리고 고용비, 뭐 이따 비타 등등을. 자, 여기서 아까 다시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는 어떠한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는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 여기서 A에 보시면은 너가 거기서 살 때 number of cost라는 요 표현 나왔죠. 그러면 이 cost에 대한 예시를 예시가 지금 C에 나오기 때문에 순서는 B, A, C입니다. 답은. 일단 답은 찾았고요. 일단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let's say 말해보자. 자, 그래서 let's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 봐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너가 방문했어요. 자, 농장을. 자, 그리고 너는 사고 있어요. 실제 주어 너죠. 자, 토마토를. 자, is은 토마토니까 단수. 자, 이 토마토는 my 조동사 동사 원형, cost는 동사 원형으로 비용이 드는데. 자, 그 농부에게 very little이에요. 매우 적게 들어. 자, to grow a tomato. 자, little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해주는 부사의 형용사 수식이에요. 자, 어떻게 적게 들어? 기르는데 토마토를. 자, 그래서 그 농부는 아마도 또 조동사 동사원형. 자, be able to 들어갔죠. be able to sell 동사원형. 아, 난발한다. 자, 팔 수 있다 토마토를. 자, much, even still far less의 비교 강조. 훨씬 더 적은 가격에. 자, 여기서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서는 little 기르는데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토마토 가격이 더 적게 된단 말이에요. then 뭐보다 it would cost 또 would 동사원형. 자, 그것이 아마도 가격이 들 때보다 in 어디에서 슈퍼마켓에. 그러니까 직상품이죠. 직상품으로 사면 싼데 슈퍼마켓에서는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자, 만드는데 nice 좋은 profit 이익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when you 여기서 when은 사실상 시간의 부사절을 떴지만 약간 if절의 느낌이요. 만약 너가 이런 뜻이에요. 만약 너가 산다면은 그 토마토를 at 슈퍼마켓. 자, 그래서 슈퍼마켓이랑 또 슈퍼마켓이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죠. 자, 그러나 대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when이지만 사실상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구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죠. a number of costs에 s 들어갔죠, 여기. 유도부사 때문에 복수동사 복수형. 자, 거기는 a number of는 그냥 많은. 자,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자, that result in 자, 대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들이 결과가 되는데 자, result는 수고요. 결과가 되는데 너가 자, paying 지불하게 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than 뭐보다 you would pay the farmer 그 농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there are number of costs that result in you are paying 에서 이게 왜 ing가 됐냐. 그래서 result in 때문입니다. 사실상 you는 여기서 삽입절이에요. 너가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여기서는 사실상 의미상의 주어나 혹은 뭐 간접목적으로 봐도 뭐 똑같아요.
실제로 지불하는 사람이 너기 때문에 삽입된 구조고 리졸트인 뒤에 명사형이 들어가니까 페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리졸트인과 같이 가는 거. 자, 결국 너가 지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석상 농부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자, that tomato, 그 토마토는 tomato죠 사실상. 자, has to be, 그래서 조동사 동사원형. 자, 그 다음 be transferred, 또 수동, 조동사 플러스 수동형이죠. 이 토마토는 transport, 운송 되어져야 되는데 to the store, 가게. 자, 그 가게는, 자, must pay, 또 동사원형 썼죠. 지불해야 되는데 동사원형 rent 비용과 electric bill 하면은 이거 뭐야? 전기료. 그다음 고용 임금. 아, 들어가나요? 와, 들어갔다. 고용 임금까지 지불해야 돼. 그냥 뭐 그리고로 봐주면 돼요. 그리고 자, 그 가게는 advertise 동사로 썼네요. 광고. 자, 어떻게 동사로 쓰는지 알면은 the store 3인칭 단수 s 붙었죠. 그러니까 동사로 봐줍니다. 광고해야 된다, 토마토를. 자, in its weekly newspaper, ad는 advertisement죠. 그러면은 주말 신문 광고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해석하다 여기가 조금 꼬였었는데 보니까 어쩐지 왜 이상하다 싶고 요게 빠졌죠. 세미콜론이 빠졌고 그리고가 빠졌습니다. 여기 그럼 말이 정확하게 되죠. 그 가게는 지불해야 된다. 요것들을. 그래서 깔끔하게 끝나네요. 그래서 순서는 BAC였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 자체 가격이 있지만 이렇게 운송 비용이라든가 포장 비용, 그 외에 간접 광고 비용이라든가 고용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건 가격에 포함되는 다른 비용들.